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에너지 원의 변화라는 거예요. 에너지 원의 변화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써먹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천천히 되어 왔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옛날 옛적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어? 불 지필 때 어떻게 했어? 그 이거 나뭇가지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불 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게 처음에 동물들을 썼어. 동물들 이용해서 뭐 했어요? 밭 깔고 마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다가 디딜마마, 물레마마 뭐 이러한 사소하게 이용하다가 혁명이 한번 일어난 게 언제였어? 산업혁명의 18세기에 발음 좀 세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라죠. 산업혁명 18세기에 그치? 현준아 18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욕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욕 아닌 거 알죠? 산업혁명 때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그때쯤에 이제 뭘 써먹기 시작했냐면, 먼저 뭘 썼느냐, 화석연료라는 거였어요.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라는 걸 쓰게 돼요. 이 화석연료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화석연료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화석연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자, 생물의 유해. 생물의 유해가, 자, 땅에 메모리 됩니다. 땅에 메모리 되고요. 땅에 메모리 되면서 이게 열과 압력에 의해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화석 연료로 바뀌게 돼요. 화석 연료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화석 연료는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석탄. 이건 주로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게 이제 석탄이고, 여기 이제 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석유나 천연가스. 여기 이제 탄화수소라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물이들. 그리고 석탄은 주로 이제 탄소로 되어 있고, 석유나 천연가스는 이렇게 되더라.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석탄인데, 뭐 이렇게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태백, 영월 이쪽이 무연탄, 탄소의 함유량이 90% 이상인 굉장히 질 좋은 석탄들이 많이 채굴되어 왔습니다. 채탄이죠, 채탄. 그래서 이제 탄광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탄광들.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다 폐광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석탄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쓰지 않잖아요. 어디에만 쓰고 있어? 뭐 연탄이라던가 공업용으로만 일부 사용이 되고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의 시대지.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들은 어느 시대에? 고생대, 중생대, 일부 신생대 때 만들긴 별로 없지만, 고생대, 중생대 때 어떻게 되냐. 생물의 유해가 매몰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석탄의 생성 원리. 자,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도 들어볼까? 석탄. 석탄. 자, 석탄 같은 경우는 먼저 뭐가? 식물이 매몰이 돼요. 식물이 있고, 이 식물이 어떻게 되냐? 매몰이 됩니다. 식물이 매몰이 되고, 이 매몰이 되고 나면 위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열과 압력을 받게 돼요. 열과 압력을 받고 이게 계속 압력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석탄으로 바뀌어요. 이 열과 압력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수소와 산소가 소실돼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소실돼요. 그래서 석탄으로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석유나 천연가스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플랑크톤. 자,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죠. 이 플랑크톤이 메모리 돼요. 메모리 되는데 이제 그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는 거.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 석탄은 어디 생기냐면 얘는 땅에서 생기고요. 땅. 석유나 천연가스는 바다에서 보통 생성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중동 지역에 석유가 겁내 많이 나잖아. 옛날에 이 땅이 뭐였, 이쪽이 다 뭐였다? 바다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여기 땅 파다 보면 막 삼엽충 막 이런 거 나와. 삼엽충 화석이 나와. 겁내 높은 산인데. 그럼 이게 이제 그때까지 여기까지 바다가 있었다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에 의해서 그 뭐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수렴한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밀고 오다 부딪혀가지고 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막 삼엽충 막 나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죠. 되게 지구는 재밌어. 메모리 돼서 이제 어떻게 돼? 열이나 이것도 역시 열이나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층을 이루고 그냥 끝나고 마는데 석유나 천연가스는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 조건이 까다로운 게 여기 이제 밑에 막 저류와 이게 석유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저류함,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그 덮개함이라는 게 있어요. 덮개함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조들이 좀 복잡해. 그러니까 배사 구조라는 걸 형성을 해야 석유나 천연가스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화석연료인데 문제는 뭐냐? 화석연료 쓰는 건 좋다 이거야. 인류는 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지. 근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었어. 우리가 이게 가장 쓰기가 좋거든요. 연료 태우면 그냥 바로 에너지 생산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점. 화석연료의 문제점. 뭐가 있었어요? 화석연료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치. 온실. 기체. 자, CO2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온실기체만 만들어? 또 다른 문제가 뭐야? 또 다른 문제는 뭐야? 재생이 안 돼. 재생이 안 됩니다. 자원 고갈의 위험이 있죠. 아무래도 매몰량의 한계이기 때문에 매장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걸 이제 써먹기에 썩 좋진 않다라는 거죠. 써먹기엔 좋진 않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를 좀 대체할 만한 다른 걸 주목하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바로 우라늄 뭐예요?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이제 뭐 핵융합이지. 핵융합. 아니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 핵분열. 자
자, 핵발전은 어떻게 하느냐? 땅속에 매몰된 방사성 원소들. 방사성 원소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라늄을 많이 이용하죠. 우라늄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라늄을 이용을 합니다. 이 우라늄이 핵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거운 핵이,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걸 하게 되죠. 이러한 걸 하게 되죠. 핵발전. 우라늄을 붕괴를 시키면, 핵붕괴를 시키면 더 가벼운 핵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럼 증기가 생기잖아. 그럼 이 증기 가지고 뭘 해? 터빈을 돌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보자면,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뭐 핵에너지에서 핵에너지가 뭘로?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그래서 핵발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원자로라는 걸 건설하게 되지. 원자로. 핵반응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요게 뭐야? 핵분열에 의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자, 이때 핵분열이 일어날 때 뭐가 함께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 여기서 자, 핵발전은 연쇄 반응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연쇄 반응이라는 게 이건 연쇄 반응. 이게 뭐냐면, 연쇄 반응이 뭐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 뭘? 자, 커다란 원자 핵이 하나가 있어. 커다란 원자 핵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 이제 뭘 충돌시키냐면, 여기다가 중성자라는 걸 하나 충돌을 시켜. 중성자가 뭔지 알죠? 그러면 이 하나의 커다란 핵이 몇 개로 쪼개져? 둘로 쪼개집니다. 두 개의 작은 핵으로 쪼개져요. 근데 이제 이러고 반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이 왜 충돌시켜서 쪼갰잖아. 그럼 얘는 다른 데 가서 또 충돌을 시키는데, 여기서 뭐가 방출되냐면 중성자가 또 하나 방출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성자가 또 각각 한 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뭘 좀 더 큰 이런 원자핵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통하고 치는 거지. 통통 이렇게 치는 거지. 얘는 또 어떻게 해? 더 작은 걸로 쪼개지겠죠. 중성자가 계속 더 이제 작은 걸로 쪼개게 돼. 그러니까 중성자가 반응을 한 번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연쇄 반응. 그러면 이거 가만 놔두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작은 불씨가 계속 터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대폭발이 일어나겠어, 대폭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성자 하나가 통 치는데, 이게 통 치나 다른 데가 또 통 쳐. 근데 한 계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분해되면서 중성자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중성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을 일으킬 거야. 위험하잖아. 그럼 이거를 조절해줘야겠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주느냐? 이거는 두 가지. 감속제라는 거랑, 감속제와 제어봉이라는 걸로 이거를 조절을 해준다. 감속제는 뭐예요? 뭘 감속제라고 그래? 자,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요. 그럼 제어공은 뭘 해주는 거야? 얘는 중성자를 흡수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핵 반응 속도가 줄어들겠지. 핵 반응 속도가 줄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핵발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이거의 장점, 장단이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얘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적어요. 오염물질이 적다고 하는 게 맞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염물질이 적어. 그러니까 뭐 온실기체라든가 이런 거는 오염물질 자체를 많이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 엄청나게 많지. 에너지 생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좋은 거에 반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단점이 있어. 단점은 위험 부담이 되게 크지.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이 되게 크지. 이건 무슨 얘기냐? 화성연료 같은 경우는 폭발하면 그걸로 끝이야. 뭘 불이 나가네. 폭발하면 끝인데, 이거는 뭐가 있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또 하나 핵 폐기물 문제가 있지. 핵 폐기물 문제가 있어.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 이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판도라 봤어? 판도라? 어? 판도라 안 봤어요? 거기 뭐 원전 하나 터지니까 난리가 났잖아.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원자로 틀어막기 위해서 그게 누구냐? 고수? 고수인가? 들어가잖아. 씨. 마지막에 카메라 보면서 왜 나 살고 싶어 이씨. 아.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닐까? 나도 살고 싶어. 영웅이 어딨어? 사람 생각도 소중한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핵발전 위험하죠. 이런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이거 이제 뭘 이용하냐면 이제 태양 전지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태양 전지. 태양 전지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여기서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에너지 전환 관계를 살펴본다면 이거는 뭐 태양의 빛에너지. 이거를 뭘로 빛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에너지로. 직접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건데, 자, 태양전지의 원리를 본다면, 태양전지의 원리를 본다면, 자, 이 태양전지 이제 뭐냐면 반도체 기술이에요. 반도체 기술. 반도체라는 걸 이용을 해요. 반도체. 일종의 P형과 N형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파 PKN 다이오드라는 건데, 다이오드. 자, 이렇게 이제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각각 이제 여기가 위에가 뭐였더라? 이쪽이 P형, 여기가 이제 N형 이렇게 생겼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박혀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전극이 박혀있습니다. 전극이 박혀있어요. 자, 어떤 원리로 이게 운용이 되느냐. 여기 박혀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이제 태양 전지. 자,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알겠죠? 자, 어떤 로 되느냐? 여기로 이제 태양빛이 들어와. 여기로 태양빛이 와요. 태양광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전자들이, 자,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쪽에서는 뭐가 가냐면, 여기는 뭐가 있냐? 양공이라는 게, 양공. 여러분, 반도체를 안 배워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겠습니다만,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을 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야?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모으는 거야? 여기는 축전지가 있죠, 축전지. 여기는 에너지를 모아한다. 저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축전지. 여기는 에너지 저장을 하죠. 이게 뭐야? 태양광 발전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자, 이런 태양광 발전에 의하여, 태양광 발전에 의하여 에너지 생산이 되는데, 보통 이제 장단점을 한번 봐요. 장단점. 이게 장점은 뭐냐? 이게 장점은 뭘까? 완전 제대로 친환경적이지. 친환경 에너지. 애초에 오염물질 자체가 없어. 완전 짱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원의 고갈 위험도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쯤 돼야 그때 태양도 같이 이제 가셔요. 태양이랑 지금 수명 비슷해. 오히려 지구보다 태양이 더 오래 살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태양은 계속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고갈의 위험이 제로지. 하지만 단점. 이게 이제 단점이 있어. 뭐가 단점이냐? 이게 초기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높고요. 비싸고, 그 다음에 면적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또 기상 및 계절 영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어때? 여름에는 잘 발전할 수 있겠지만 비 오고 눈 오고 하거나 겨울에는 아무래도 발전량이 줄어들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풍력 발전이다. 풍력 발전. 자, 풍력 발전. 이거 이제 풍차 같은 거 이용하는 거지. 풍차 같은 거. 풍력 발전. 자, 풍차. 자, 바람을 이용하는 건데. 바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얘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게 풍력 발전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가 회전을 하면 날개의 회전에 의해 날개 회전에 의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날개는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이게 그 날개는 안에 이제 회전축 같은 게 들어있어요. 회전축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뱅글뱅글 돌아. 여러분 그 자전거 탈 때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보면 앞에 이제 발전기 조그만 거 달려있어가지고 불, 라이트 나오게 이런 거 있거든. 옛날 오래된 자전거엔 다 있었어요. 요즘엔 그딴 거 없지만 영상 안 타죠? 옛날 그 나 타던 옛날 그 빨간색 자전거 하나 있었단 말이야. 빨간색 그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난 그걸 초딩 때 타고 다녔어요. 애들이 막 나 보고 막 촌놈이라고 욕했는데 어떻게 해 시골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막 18단 기어, 21단 기어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그런 좋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주워온 그 빨간색 자전거였어. 내가 어떻게 타고 다니냐 아직도 애들이 막 그거 내가 딱 타고 나가면 같이 있기 싫어했어. 어릴 때는 자전거 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 바퀴인데? 요즘 자전거 바퀴 카본 소재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 톱니바퀴 같은 게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 뺑뺑 회전한단 말이야. 반대방향으로 자전거 달리니까 앞으로 도니까 돌면 아씨 반대구나 미안해.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전선이 꼽혀 있어가지고 여기 위쪽 나 타는데 보면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불이 이렇게 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불이 불리나 자전거 타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풍력발전도 일종의 이거는 내가 얘를 돌려서 그런 거잖아. 여기 이제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 거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얘도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아. 오염물질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얘는 고갈의 위험 당연히 없지.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 이거는 뭐냐면 설치가 제한적이야.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겠죠. 그치? 바람이 많이 부는 쪽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상에 영향이 많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소음이 엄청나요. 겁내 시끄러워. 겁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음이 크니까 그리고 또 기상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디에? 주로 인적 드문 이렇게 높은 지대 이런 데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누가 와? 사람 안 사는 곳에는 동물들이 와서 살겠지. 막 풍차가 돌아가는데 새가 휩쓸려가지고 엥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야생동물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뭘 상상한 거야? 아니 깃털이 뽑힐 수도 있다고. 뭘 생각한 거야? 잔인한 사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있겠더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요거 외에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고생한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